안녕, 연습하십니까? 중두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made many things. 이런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There was no sun, no moon, no stars, nothing. I will make the world, God said. So God made the world. I will make a sun. God said, God made the sun. Okay, wait. The sun helps you see things in the daytime. I will make moon. God said, God made it the moon. The moon helps you see things at night. I will make stars. God said, What do you think he did then? God made it stars. Do you like stars? God made it a man and a human. God made it you and me. God made it many more things. 2. He made it them for you and me. Are you happy that God made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으로 설명해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도 없죠? 해도 없죠? 별도 없죠? 집도 없죠? 세상도 없죠? 지구도 없죠? 형설도 없죠? 행성도 없죠? 음식이 없죠? 없죠? 나무가 없죠? 사과가 없죠? 사람이 없고, 남자, 여자 없어요. 다 없었어요. 터도 없고, 박스도 없고, 양말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바구니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귤도 없고, 배도 없고, 공룡도 없고, 동물도 없고, 물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다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 동물, 하늘, 땅, 모든 것을 만든 이 세상이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해를 만들 거야. 그래서 해를 만들었어요. 해는 아침에 몸을 볼수 있게 도와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달을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달을 만들었어요. 달은 밤일 때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별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별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랑 당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사과, 배, 히터, 집, 사과, 바구니, 사람, 동물, 식물, 원숭이, 배.
배, 자동차, 비행기, 창문, 커튼, 박스, 물통, 장난감, 나무, 식물, 꽃, 배, 사과, 말, 새들, 동물, 창문, 칼, 도끼, 아이고, 뚜껑, 발, 무릎, 얼굴, 눈, 다리, 손, 잠바, 이거 이제 끝.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서 기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찾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돼요. 병을 얻어서 감사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병이 없으면 우리 죄를 알수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제가 말했던 거 땅콩 음식 배? 이또 이걸 핸드폰, 컴퓨터, 정등, 동물, 사람, 나, 여러분, 친구들, 선생님, 가족, 옷, 귀, 머리카락, 머리카락 한 개, 머리카락 두 개, 머리카락 세 개, 머리카락 세 개. 커튼, 박스, 뚜껑, 장난감, 가방, 박스, 바구니, 꼬지꼬지 양말, 발냄새, 딱지, 팬티, 똥, 쉬, 모든 게다 만들었어요. 봐봐요. 우리가 발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발이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걸 감사해야 돼요. 이 발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느님이 만들었죠.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병이 안 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느님. 저는 숨쉴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숨쉴수 있죠? 하느님. 전 걸을 수 있어요. 전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전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뼈 있어요. 저 근육 있어요. 저눈 있어요. 저코 있어요. 저입 있어요. 저귀 있어요. 저 머리카락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개, 머리카락 두 개, 머리카락 세 개. 저옷 있어요. 저 장난감 있어요. 저이 액자 있어요. 저 창문 있어요. 저 정동 있어요. 저 글씨 읽을 줄 알아요. 하여튼 모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하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네, 오늘은, 네, 지금은. 하여튼, 이걸 계속 기억하세요. 하니는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세요. 네, 또 있습니다. 오늘은 액티비티. 지금 액티비티를 그릴 거예요. 액티비티라고. 별들을 그려볼게요. 별. 별이 그려보자. 별이. 별은 밤이어야 돼요. 이래야지 별이. 별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하고. 뚜뚜뚜뚜뚜뚜뚜. 작아져. 작아져. 뚜뚜뚜뚜뚜.
그까지 저 입이죠. 별이에요. 예쁘죠? 아침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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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나 밤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뭐한 거지? 아침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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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도 그려볼까요? 다이 그리자. 다리 그리자. 다이 그려볼게요. 위 축구 인 축구 이이이 다리 너무 작아. 그래도 다리입니다. 작아도 다리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다리 어디 갔지? 사라졌어. 다리 사라졌다.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지우고. 빈.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네. 어떤 애가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빠이.